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A미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3일 강원지방경찰청은 A미가 지난달 28일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미는 지난달 14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지만 급성 간염 증세를 보여 구속 집행 정지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A미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이며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